블랙버스 아주 이제 와이드, 엄청 와이드네요. 엄청 관광이에요. 잠실대교입니다. 잠실대교 건너갑니다. 건너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제한속도 50. 자, 남에서 북쪽으로 넘어 거쳐가는 겁니다. 건너가면 이제 광진구예요. 정상대로 잘 가다가 저 앞에서 뭔가를 발견할 거예요. 뭘까요? 뭔가가 옵니다. 자, 이제 나타날 거예요. 앞에 잘 보세요. 빵! 빵! 자전거. 가. 예. 자전거 못 가게 막았어요. 전 연세가 드신 분이세요. 아, 자전거 이제 갔을까요? 어디로 갔을까요? 에이, 이런. 자전거가 그냥 다시 포기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, 근데 옆으로 진입금지된 데로 또 돌아가더래요. 아이, 참. 저 넓은 다리를 그냥 가면은 다른 분들한테 폐를 끼치고 또 사고 날것 같아서 못 가게 딱 막았대요. 못 가고, 아이, 그또 여기 역주행으로 오시면 어떡해요? 이 넓은 길을. 그랬더니 그냥 포기하고 가는 줄 알았더니 다른 옆에 또 진입금지된 다른 데로 갔답니다. 아이, 참. 이분께서요. 아, 제가요. 저안꽉 가로막고 안 비켜줬어요. 딱 가로막고. 못 가겠어요. 못 가겠어요. 잘하셨죠? 예, 잘하셨습니다. 한 분을 살리신 거예요. 그런데 다른 데로 또 이쪽으로 가서 저 자전거가 포기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, 예,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요. 여기서 자전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차들이 나오는 길이잖아요. 아이고, 여긴 더 위험한데. 다행히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.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아까 그큰길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.